먼저 동명사 전체 실전 테스트. 내신 적중이라니까 뭐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올 모양이죠. 다음 배출신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Emily has finished washing the dishes 하네요. 누가 뭐 했대요? Emily has finished 했다. 무엇을 washing the dishes 하는 것을. 그래서 이 washing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써보면 얘는 일단은 두 가지 1번, 2번 중에서 뭐다? 그렇죠. 동명사다. Okay. Emily has finished. 안만 길어봤자 it. 맞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has Emily finished? 하면 되겠죠. What has she finished?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제죠. What has, 현재 완료 시제. What has Emily, has가 앞으로 나가죠. 묻는 말할 때. What has Emily finished? Emily는 무엇을 끝마쳤습니까? Washing the dishes, 인 것을 had finished 했다. 현재 완료 나온 김에 복습 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죠? 완료죠. 완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 끝마쳤다. 여기서 완료 정보이죠. 만약에 에밀리가 방금 설거지를 끝냈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Emily has just finished 하면 방금 끝마쳤다가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벌써 끝마쳤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죠? Already finished 하면 되겠죠. 그쵸? 에밀리는 벌써 설거지 끝마쳤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Has Emily finished washing the dishes yet? 하면 되겠죠. 그럼 끝 맞췄으면 Yes, she has. 아직 안 맞췄으면 Not yet. No, Emily hasn't finished washing the dishes yet. 하면 되겠죠.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너또 왜? 대형이 표정이 왜또 어두워? 시험 못 쳐가지고? 배가 고파서? 졸려서? 어지러워? 너무 슬퍼? 아무렇지도 않아. 자, 동명사고요. 그 다음에 역할도 우리가 생각해봐도 washing the dishes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finish의 목적을 하고 있네요. 근데 보기와 다른 것을 했네요. 오케이. 1번 보기. reading helps you learn English네요. 자, 문장의 구조는 help A 하다죠. help A 하다. 여기서 많이 봤죠. help A 하다. help A do라고 하는 구조죠. help A. 이 자리에 이 형태도 되고 뭐도 되죠. 왜 그렇죠? 준사역 동사니까.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reading helps you learn English는 제형아 무슨 뜻이야? 독서가 도와준다 이 말이야. 독서는 도와준다. 누가 뭐 하도록? You가 learn English. 네가 영어를 배우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를 쓰면 얘는 동명사입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중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동명사고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어의 역할하고 있죠. 동명사, 명사는 이시할 수 있는 역할, 이시할 수 있는 역할 네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네 가지 역할을 할수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 하는 역할은 보기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동명사입니다. 다음, she practices singing aloud네요. 누가 뭐 했대요? she가 practiced 했다네요. 무엇을 practiced 했답니까? singing aloud 하, 는 것을. 그녀는 큰 소리로 노래하, 는 것을 뭐 했다? 연습했다. 동명사로서 하는 역할은 practice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명사라는 점도 같고 목적어라는 점도 똑같네요. 그다음 I'm interested in collecting game magazines. 나는 뭐 한대요? 난 관심이 있대죠. collecting game magazines 하는 것 동명사죠. 나는 게임 잡지 수집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뭐해 뭐?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어쨌든 목적어죠.
be interested in 이랄 때 in의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게임 잡지 수집하는 것 동명사로서 그 다음에 Jenny is taking Jenny is taking a walk with her dog 누가 뭐 한다? 제니는 산책하는 중이다 누구와 함께? 그녀의 개와 함께 얘는 뭡니까? 현재 분사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5번도 동명사인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taying healthy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것이다 됐네요 그쵸?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뭐다? 뭐다 어쨌든 동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ing 구분하기 됐습니까? 제니는 산책하는 것이다가 아니죠 산책하는 중인 이런 시제를 보고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번 문제 질문 있나요? 그 다음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다 알고 있죠? 다 익혔죠? 그렇죠? 맞습니까? 다 익혔지? 왜? 뭔 일 있어? 수업해도 돼? 그 다음 칼질학입니다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맞은 맛은 나는 그거 방문해 누구는? 나는 나는 무엇을? 뭐한다? 기억한다 뻔한 문제네요 remember 나왔으니까 그러면 remember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더 여러분들 뭐 답 뭐야 그 채점해 보니까 remember나 forget에 대해서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네요 누구랑 같은 통 안에 들어있다? try와 같은 통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아시죠? try, remember, forget 그 통의 성질은 뭡니까? 어떤 애들이 그 같은 상자 안에 들어가요?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합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I remember visiting the museum 하면 되겠죠 I remember visiting the museum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어법상 어색한 것은 기본적으로 끊어읽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지식들도 필요하죠 오케이 1번 Jack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가 민규 뭔 뜻이야? Jack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그렇죠. 잭은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외워야 할 수고가 있죠. 외워야 할 수고가 뭡니까? Cannot help doing이죠. Cannot help doing. Doing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잭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doing을 만족시켰죠. 다음. She wasn't used to carrying the heavy bag이네요. She wasn't used to carrying the heavy bag. 다음은 뭔 소리야? 그렇죠. 여기에 used는 어떤 익숙해진이고 it는 뭐의 to다? 전치사의 to죠. She wasn't used to carrying the heavy bag. 그녀는 무거운 가방 운반하는 것에게 익숙해진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음 계속해서 3번 I'm looking forward to meet the movie star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용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 영화 스타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가 틀렸죠 looking forward to 할 때나 to나 be used to 할 때 to나 전부 다 뭐다? 전치사기 때문에 meet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meeting의 형태로 써야 되겠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지난 학기 시험에 중간기말고사 때 나왔던 내용이죠 틀렸네요 he's busy doing his business 네요. Busy doing his business 오케이 민규 he's busy doing his business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뭡니까? Be busy doing 이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his business 그의 사업을 하느라 그는 바쁩니다 Be busy doing 잘했네요 다음 It'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 It'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 민규 말고 재영이 뭔 소리야? 다음 뭔 소리야? It'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 그렇죠. No use. 무쓸모죠. 무쓸모. 그러니까 무쓸모다. 뭐 하는 것은? Telling him the secret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그래서 no use doing이죠. It's no use doing.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보통 이건 속담에도, 속담도 있죠. 울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거기에서 over the spilt milk. spilt가 뭐예요? S-P-I-L-T. spilt. 쏟겨진이죠. spilt. 쏟겨진. spilt는 뭐로부터 왔냐면, spill로부터 왔죠. spill. 뭐 하다? 쏟다. 3단 변신. spill. spilt, spil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밀크가 스피를 하는 거예요? 스피를 당하는 거예요? 스피를 당하는 거죠. 스피이 뭐 하다니까? 쏟다니까? 우유가 돌아다니면서 물을 쏟겠어요? 아니면 지가 쏟기겠어? 당하는 거죠. 그러면 milk, the milk was spilt 하면 뭐 뜻이에요? The milk was spilt. 그 우유가 쏟겼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동태라면서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쏟았다. 그럼 나는 쏟았습니다. 몇 번째였으면 됩니까? 그래서 I spilt the milk를 수동태로 바꾸면 the milk was spilt by m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동태라고 배웠죠? 네, 그래서 3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외워야 될 거.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한번 익히고 가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doing.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be used to doing. 그 다음에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doing. 그에게 비밀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뭐 할 말 있나요? 이거 왜? 뭐가 걸리던데? 뭐가 걸릴 거리던데? 이번 보고 한 이번 보고 그냥 큰 놈이 노래하는 중이다. 그냥 연습했다. 네, 그냥 연습했다. 어떤 걸 연습해? 무엇을 연습해? 큰 놈이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은 이번에 걸린 건 뭐냐? 오케이, 계속해서 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뭐뭐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네요. 뭐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자, 그래서 1번 문장. 재영,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것 같아? 그렇죠.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웃다, laugh, 웃는 것, laughing, 또는 to laugh. 둘 다 가능하죠. 근데 to laugh은 안 보이죠. To laugh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한다? Good for your health, to laugh loudly. 아, 가주어진 적은 보통 많이 쓴다 했죠. 오케이, 동명사가 주어의 역할하고 있다. 동명사 또는 to 부정사의 명사의 용법이 주어의 역할하고 있다. 동명사 to 부정사는 it is good for you.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명사의 역할한다. 그럼 계속해서 2번. 다음 이거 가지고 무슨 완성된 문장은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He left Korea 했다 이 말이죠. 그는 한국을 떠났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했던 뭡니까? 그렇죠. Without doing이죠. Without doing. Without doing의 뜻은 뭐였더라?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없이. Without의 뜻이 뭐뭐 없이고 Without doing은 뭐뭐 하지 않고서죠. 뭐뭐 하지 않고서. 반대되는 표현,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습니까?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By doing이었죠.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He left Korea without saying goodbye. Saying은 동명사로서 역할은 뭐에 뭐? 조치사의 목적어죠. He left Korea without it. 그것도 없이 한국을 떠났어. Without saying goodbye. 자, 특별히 인사도 없이 떠났다. 오케이, 그럼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렇죠?
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이런 얘기. 난 뭐 했다. Playing computer games 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건 뭡니까? Hope은 to play 해야 되죠. I hope to play computer games 해야 되죠. 그래서 enjoy, mind, give up, stop 등은 누구처럼? enjoy처럼. 여기 빠르는 거 한번 넣어보자. ing 좋아하는데. 뭐가 하나 있나요? avoid doing 있다. avoid doing. 또 뭐가 있나요? 디나이 두잉. 어, 부인하다. 디나이 두잉. 어, 어려운데. 또 뭐가 있나요? keep doing. 계속 뭐뭐 하다. keep doing. 또 뭐가 있나요? practice doing. 그렇죠. 지금 막 눈을 막 시험지 막 여기저기 훑고 있죠. 있는데 옆에 아까 free 했어요. 나왔네요. practice doing. 아까 했잖아. 어디 갔지? She practiced singing aloud 할 수 있는 거. Practice doing. 그 다음 또 다시 이제 미규찬에다 또 뭐가 있네. 어? keep 했는데. finish doing. 와우. 또, 또 뭐가 있나요? 근데 기억 생각 안 납니까? 또 뭐가 있나요? 어. consider doing. 그쵸?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feel like doing. 아이고, like 이상하죠. feel like doing. 그쵸?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doing.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도 doing을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물론 목적으로 쓰이는 거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want, hope처럼 이런 친구들도 한번 해볼까요? want나 hope family 명하겠습니다. want, hope 말고 또 뭐가 있죠? wish가 있다. wish to do. 또 hope 있는데 여기 hope to do, want to do, wish to do. 또 plan to do. 와우, 그렇죠. plan to do. 또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advise A to do. advise. advise 좋네. advise. 또. 또. 힌트. D로 시작하는 거 있네요. deny doing. decide. 그렇죠. decide to do. 이거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또 뭐가 있나요? imagine doing. imagine doing. 뭐가 있나요?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럼 둘 다 상관없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좋아하다, like랑, love랑 반대되는 hate. 그 다음에 시작하다, start, begin.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다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시험 기간에는.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어, 또 이거 완성되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 보는 거지, 참. 여기 들어갈 수 없는 또 exercising in the morning. 오전에 운동하는 것을 터드가 gave up 했다. 됩니까? I'm used to exercising in the morning. 됩니까? 그 다음에 mind 됩니까? mind doing? enjoy doing? plan 안 되죠. plan to do죠. 됐습니까? Todd gave up exercising in the morning. Todd는 오전에 운동하는 것을 포기했다. I'm used to exercising in the morning. 나는 오전에 운동하는 것에 익숙하다. They mind. 그들은 뭐 한다? 싫어한다. 즐긴다. 그 다음에 plan은 to do만을 목적으로. to exercise. 형태로 목적으로 가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1, 2, 3, 4.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 다음 페이지. 지금 뭐 하는 시간? 예방접종 맞는 시간이죠.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 중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아까 했던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ing에 밑줄 꺼놓고 구분하는 거. Do you like flying a kite? 다음 뭔 소리야? 너는
오케이, 카이트가 언제부터 비행기가 됐습니까? 카이트 뭐예요? 연이죠. 그래서 넌 연날리 는 것을 좋아하니 옆에다가 동명사다라고 써면 되겠죠. Like니까 like to도 되고 like doing 되고 뭐 상관없고요. Peter is swimming in the sea. 피터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중이다. 현분이죠, 현분. 현재 분사. 어떤 시죠, 어떤 시. 피터는 어떤 이다 수영하는 중이다. 뭐, my favorite activity is playing tenn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테니스 치는 것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명사로서 하는 역할은 보호 역할하고 있죠. 오케이. 2번하고 3번하고 형태는 되게 비슷합니다. is swimming, is playing. 하지만 얘는 수영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활동이 테니스를 치는 중이는 아니죠. 활동은 테니스 치는 것이다라는 동명사가 보호 역할하고 있죠. Watching TV all day long is boring. 오케이. 뭐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본 것은 어떻다? 지루하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행동이니까, 어떤 행동이 지루함을 느끼나요? 지루하게 만드나요? 그렇죠. 지루하게 만드니까, ing형이고, 마찬가지 동명사로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온 김에, bore에 대해서 잠깐만, bore의 3단면제는 bore. 그렇죠. bore, bored, bored. 규칙 변화하죠. bore, bored, bored. 그러면, bore, 뭐 하답니까? bore의 뜻이 뭐예요? 지루하다예요. 지루하게 만들다예요.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죠. 지루하게 하다. 지루하게 하다니까 나는 지루함을 느낀다는 뭐예요? I am bored.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그래서 얘도 뭐야?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I'm bored도 알고 봤더니 수동태였습니다. 그러면 tire가 뭔 뜻일까? tire. 피곤하게 하다겠죠. 피곤하게 하다. 그렇죠? 그러면 타이어링 하면 피곤하게 만드는 이고 타이어드 하면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난 피곤하다. I'm tired도 또 수동태죠. 그러니까 interest 뭐예요? interest 관심을 갖게 만들다니까 I am interested도 또 수동태인 거죠. 알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수동태였어요, 얘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She's used to eating toast in the morning. 그녀는 어떻다? 뭐 하는 것에게? 토스트 먹는 것에게. 언제? 아침에 토스트 먹는 것에 익숙하다. 그래서 it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eating toast는 뭐로서? 동명사로서 하는 역할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네요. 그래서 혼자 현재 분사인 이것만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험 문제에 동명사가 둘 이상 나왔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까지 구분하란 말이야? 역할까지 구분하란 말입니다.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보어로 쓰였는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재영이 너 왜, 오늘? 어? 오늘 수업하는 기분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선생님한테 반응하기가 싫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하나는 she stopped고 하나는 Jack Hobbs야. 약간 뻘한 느낌이 되네,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she stopped and closed the book. 그래서 그녀는 여기에 read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완성된 문장의 뜻은 제형 뭐야? 그렇죠. 그녀는 독서를 중단하고 책을 덮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이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을 stop하다 할 때는 ing죠. She stopped reading and closed the book. 그다음 Jack Hobbs moved from college next June 하고 있네요. 그러면 민규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인 거야?
칼리지로부터 그레듀에이트 는 것을 뭐 한다? 희망한다. 칼리지가 뭐예요? 대학 그레듀에이션. 어? 졸업하다죠. 잭은 희망합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것을. 그러면 호흡은 누구처럼? 원트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니까 이렇게 답이 되겠죠. She stopped reading and closed the book. 그녀는 독서를 중단하고 책을 덮었다. Jack hopes to graduate from college next June. 잭은 다음 돌아오는 6월달까지, 6월달에는 대학교 졸업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번 문제 또 목적으로서 어떤 것을 가지냐라는 얘기고, stop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할 말이 있죠. 우리가 stop을 왜 try 통안에 같이 안 넣어놨습니까? 이거 뜻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 했죠. stop은 목적으로서는 뭐를 가진다? doing을 가지는데, stop 뒤에 to do의 형태가 올수 있고, 이때 stop 뒤에 to do는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다? in order가 생략된 거다. 그러니까 stop 뒤에 to do가 오면 어떤 행동하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가던 길을 멈췄니? 이기 때문에, 무슨으로써 stop 뒤에 to do가 오는 것이 아니다? 목적으로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서 오는 거죠. 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I stop smoking은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I stop smoking은 착한 사람인데, I stop to smoke는, 안 되죠,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멈춘다, 뭐 하기 위하여, 담배 피우기 위하여지. Why에 대한 대답이 왜? 왜 가던 길왜 멈췄어? To smoke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moke였죠. 오케이. 그래서 stop doing, I stop smoking일 때, 요 문장일 때, I stop smoking일 때, 이 stop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Quit이었죠. I quit smoking, quit doing, stop doing. 더 이상 뭐 하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밑줄 질문을 바르게 고친 것은 Would you mind repeat your name? 그랬더니, Of course not, Andrew Gale.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mind 형태는 당연히 Would you mind 뭐예요? Would you mind repeating your name? 이거 뭔 뜻이야? Repeat, 뭐 하다? 반복하다. 그러면 Would you mind 싫으시겠습니까? 이 말도 뭐 하는 것? 당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잘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Would you mind repeating your name? 이름 반복하는 거 싫으시겠어요? 그랬더니, Of course I don't mind 하고 있죠. Of course I don't mind. 당연히 싫지 않죠. Andrew Gale입니다. Min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럼 mind, enjoy 또? 또 해. 또. 그렇게 가면 피니시 또 기뻐 또 프랙티스 또 이메진 이메진 와우 또킵또 나이 또 A로 시작하는 avoid doing 피하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뭐뭐 하고 싶다. feel like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t help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usy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doing.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무식하게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파트는 이거 외울 때는 뭐 다른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8번. 다음 대화의 링크는 공통으로 할 만한 것은 Rina, thank you for 어쩌고저쩌고 me your electric dictionary. It was really useful. Oh, I completely forgot to you.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A가 얘기하는 게뭔 소리야, 다음. 그렇죠, 리나, thank you for.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Thank you for doing이죠, thank you for doing. 뭐뭐 해줘서 고맙다.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thank you 뒤에 전치사 뭘 쓰고? For.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죠. I wrote this letter가 뭐야? I wrote this letter for you. Oka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y did you write this letter? 이 편지 왜 썼니? 그래서 for plus 명사는 why에 대한 대답을 줘. Thank you. 고맙다 그래. 그럼 내가 당연히 왜 고마운지 궁금하겠죠. 그때 뭘 붙여서 왜 고마운지를 밝힌다. for plus 명사. 됐습니까? 와줘서 고마워. Coming.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thank you for lending me your electronic dictionary 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lending me your electronic dictionary. It was really useful. Electronic dictionary는 전자사전인데 요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휴대폰으로 다 되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전자사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망했겠죠. 됐습니다. Oh, I completely forgot. 오케이. Completely가 뭐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말이죠. 완전히 뭐 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빌려줘야 되는 걸 잊는 거야? 아니면 빌려줬던 걸 까먹은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일을 까먹으면 어떤 형태? 그렇죠. Lending it to you 하면 되겠죠. I completely forgot lending it to you. 그래서 lending의 형태. Thank you for lending me your electronic dictionary. It was really useful. Oh, I completely forgot lending it to you. 근데 출제 의도. 동명사는 뭐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forget은 둘 다 가능하지만 과거에 했던 일을 잊었다고 얘기할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I want to return this book. 나는 이 책 반납하 원한다. 그 returning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want는 누구만 좋아합니까? to도만 좋아하죠. 대표적이죠. It began to snow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눈 내리기 시작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snowing 가능합니까? 되죠. began이니까. 다음, they started to push the big gate. 그들은 그 커다란 대문 밑을 뭐했다? 시작했다. 마찬가지? 되죠. start to begin.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알겠죠. 됐습니까? Gina likes, Gina는 좋아한다, to play chess with her brother. 그녀의 남자 형제와 체스 하는 것을. 그래서 like니까 playing으로 바꿨을 수 있다. Richard hates, hate니까 watching romantic movies. to watch 대신에 watching romantic movie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거 하나 보이네. 아, 두 개인가요? 두 개 보이네. love랑 그렇죠. continue도 마찬가지다. love continue도 둘 다 가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지금은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됐습니까? 이번에 2학기 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 내용을 정리 정돈 하고 있습니다. 예,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Mandy promised taking care of our dog while we are on vacation. 예, 일단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누가 뭐 했대요? 맨디가 뭐 했대요? 약속했죠. 뭘 약속했는데요? 우리 개를 돌봐주겠다라는 것을. 그렇죠. 언제? 그렇죠. While we are on vacation. 어떻게든 while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동안이니까. while은 동안 3종 세트 아시죠? 3일 동안? 3day. 지난 여름 동안? 지난 여름 동안? 지난 여름 last summer during last summer 눈치보기는 during 어떤 것 그러니까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렇죠. while은 뒤에 여기와 같이 we are on vacation 같은 문장을 가지고 와서 누가 뭐뭐 하다 동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휴가 간 동안 while we are on vacation while we are on vacation 우리가 휴가 간 동안 while we are on vacation 그렇다면 틀린 부분은 몇 번이겠어 당연히? 2번. 2번이겠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to take죠 promi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을 목표로 시작한다 Mandy promised to take care of our dog while we are on vacation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11번 마찬가지 틀린 것 고르기 Hannah forgot inviting some friends to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so she began to make their invitation cards 오케이 그래서 Hannah가 뭐 했대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죠 뭘 까먹냐 친구 몇 명을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한 것을 언제 다음 주에 그래서 그녀가 뭐 했대요? 초대장 그렇죠 시작했죠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초대장 만든 것을 그래서 틀린 부분은 뭐? 2번. 2번입니까? 어떻게 고쳐야 된다?
to invite 로 된다. 왜? 자, 해나가 초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죠. 앞으로 해야 할 미래의 일을 까먹으면 그게 뒤에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 to, do의 형태가 와야 되겠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까지. 되돌아오는 시간. 와우. 와우. 뜨거워. 뭐해? 이게 안 싫어? 모르겠어. 싫은 거는 왜? 이게 성분이 왜 틀리게 되는 거? 뭐라고? 자기가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 했습니다. 공부할 때. 2번. 다음 미주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자, 12의 1번 되게 반갑지 않아요? 12의 1번. 네. 반갑죠? I go swimming every weekend. 그쵸? 왜 반가워요? 응? 아, 나 반가운 것 같은데, 요즘. 그렇죠. 여기 3번 보이죠? 이거 3번 마이크 웬트 이거 틀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치라고 보셨더라? 마이크 웬트 투 플레이 많이 했죠. 그렇죠? 어? 답이 뭐였어? 마이크 웬트 플레이 했죠. 제 시험 쳤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틀려? 누가? 어? 누가 여기 뭔 누가 여기 어디갔어? 왜 안 받은 거냐? 뭔가 쓰려고 제일 좋아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많이 틀려.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어제 I go swimming every weekend. 누가 뭐 한다? I go swimming 한다. 언제? Every weekend. 나는 매 주말마다 수영하러 간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린데 없다. Thomas enjoys reading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이 뭐예요? 어, 영화. Reading인데? 어, 근데. Science, 과학이고 fiction은 뭘 보고 fiction이라 그럽니까? 픽션이 있고 논픽션이 있죠. 픽션,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그럼 사이언스 픽션은 뭐겠어? 공상과학. 공상과학 소설이죠. 맞습니까?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사이파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토마스는 뭐 한다? 인조이즈 한다. 리딩 사이언스 픽션 하는 것을.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없죠. enjoy doing. 그 다음에 Paul avoids watching horror movies. Paul이 뭐한다? 피한다. watching horror 무엇을 피한대요? 공포영화 시청하는 것을.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렸어. 틀린데 없어 진짜? 확실해? 네. 진짜? 어. 나 we are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우리는 뭐하고 있는 중이다? 학습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너와 함께 일하? 이것을 어디가 틀렸어요? 수가 빠졌어요. 그렇죠. 전치사가 없어졌죠. 뭐뭇을 학수고대하다라는 수고는 뭡니까? Look forward to. 전치사의 to 뒤에 working with you가 와야 된다. 맞습니까? Okay. Sora and her sister like jogging. Sora와 her sister는 뭐한다? Like 한다. Jogging하? 이것을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데 없고 to 조그의 형태로 표현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다음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참 좋죠. 그러니까, My father is busy to clean the house. 우리 아버지가 어떻대요? 바쁘죠? 뭐 하시느라 바쁘시대요? 집 청소하느라 바쁘신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Busy doing. Busy doing이죠. 맞습니까? Cleaning the house. My father is busy doing.
그 다음에 Sarah could not help to love the baby. 세라는 뭐 할 수가 없었대요. 피할 수가 없었대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대죠. Cannot help doing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 그 아기 사랑하는 것을. 어디가 틀렸어요? 오케이. Cannot help doing이죠. Cannot help do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뭐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색한 거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색한 거 모두 모르라 했으니까.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concert죠. I don't feel like going. 누가 뭐 한대요?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 뭐 하는 거? 가는 거. 어디 틀렸어요? Feel like doing이죠. Feel like doing. 어? 다음, Kevin felt sorry for losing her comic book. 이렇게 여기에 sorry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또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Kevin felt sorry for losing her comic book이 민규야 동공이 흔들린다. 무슨 뜻이냐? 어? 그리고 케빈은, 그렇죠. 케빈은 뭘 느꼈다? 유감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미안함을 느낀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유감스러워했다. 뭐 한 것 때문에? 그의 만화책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데 없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서 동명사 그의 만화책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유감스러움을 느꼈다. 아쉬움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소리가 꼭 미안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까? Kevin felt sorry. 유감을 느꼈다. 아우 어쩜 좋아 했단 말입니다. 그다음 The old man spent his time walking his patch죠. 그래서 할배가 뭐 했대요? 그렇죠. 보냈죠. 그의 시간을 뭐 하면서 썼대요? 그의 애완동물 산책시키면서.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Spend day doing.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던 기억이 Spend day doing. 아, 세 번 나왔구만. 됐습니까? 사기라고 생각하죠? 진짜입니다. 세 번 나왔어요. Spend day doing. 진짜입니다. Spend day doing. 구미중학교에 거기 선생님 까먹, 선생님 이름 까먹네. 이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는지는 아는데 영어 선생님 이름 까먹었다. 됐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 얼굴 잘 기억 못하고. 그니까? Spend day doing. Doing 하느라 A를 보내다. 라는 구조 그대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할배가 그의 시간을 walking his path 하느라 썼다. 틀린 데가 없네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BBD doing, cannot help doing, feel like doing, 또는 spend day doing. 이런 것들 꼭 익혀두시기. 너무 빨라. 대형아? 괜찮아? 오케이. 나 계속해서 칼질하기 딱 보더라도 칼질이죠. 나는 항상 약속대로 했어. 누구는 나는 어찌 항상 무엇을 약속 지키는 것을 뭐한다? 노력한다. 됐습니다. 애쓴다. 노력한다. 그러면 여기에 try의 뜻이 땀 흘리는 뜻이야? 시험 삼아 해보는 뜻이야? 땀 흘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I always try to keep my word. 아, try to do는 try가 땀 흘린다. 그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같이 있는 패밀리가 remember와 forget이 있죠.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이 원래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 뜻이었죠. I will try to keep my word. 내 약속 지키다. 이런 표현도 참 좋죠. 그쵸. 알아두면. Keep my word. 그렇습니까? You should keep your word. 안 되겠죠. 넌 약속 지켜야 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15번 마찬가지 또 칼질하기죠. 이건 나에게 편지가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나로부터 편지 받았던 것을 뭐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그럼 그들이 기억을 못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 못한 거야?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 못하는 거야? 그렇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기억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They didn't remember. 받았던 것 Getting letters from me. 됐습니까? 14, 15 똑같이 같은 문제를 내어놨죠. 됐습니까?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16번 칼질하기. 그래서 무엇은 어떻다? 그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어떻다?
소용없다. 그럼 그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하다가 뭐야? 그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구조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dvise him to study. 됐습니까? 그러면 소용없다가 뭐니까? It's no use. It's no use to do야. It's no use do야. It's no use doing야. It's no use doing. It's no use advising. 하면 되겠죠. It is no use advising. It is no use advising him to study. 됐습니까? 그럼 it is no use advising him studying. 자, 얘는 뭐가 틀렸나? A에게 뭐뭐하라고 충고하다는 뭐야? advise A to do죠. He is no use. 이건 뭔 뜻이야? He is use. 말도 안 되고요. 다 아무것도 안 되네 이거. He is no use 뭐야? He is no use. 그렇죠. 그는 무쓸모다. 그만 쓸모없는 놈이다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non-use가 아니고 it is no use 해야 된다는 것을 it is no use doing 가지고 작문하라. 그 다음 17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죠. 밑줄도 안 꺼놓고 억국상 옳은 거 틀린 거. I didn't expect seeing you here 네요. I didn't expect seeing you here. 누가 뭐 했대요? 그렇죠. 난 기대 안 했죠.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널 여기서 볼 줄이야 이 말이죠. 널 여기에서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To see. To see.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안 들었지만 expect도 누구처럼? 형태. expect to죠. expect to. 그렇습니까?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A가 뭐뭐 했으면 하고 기대하다라는 형태는 뭐겠어? expect A to do. want A to do하고 똑같이 expect to do. expect A to do.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you enjoy to play with them이죠. don't you enjoy to play with them. 누구는 뭐하니? 넌 즐기지 않니?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을. 어디가 틀렸어요? 당연히 뭐 enjoy인데. 됐습니까? playing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David plans studying abroad next year. 데뷔가 뭐 한대요? 계획합니다. 무엇 내년에 뭐 하는 것을 내년에 어디서 뭐 하는 것을 어브로드에서 공부하는 것을. 아이고 어브로드도 모르는 중이들이구나. 어브로드 아무도 몰라요? 해외. 그렇죠. 해외에서죠. 해외에서. 그냥 해외가 아니고 해외에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씨? 알겠습니다. 얘는 부사기 때문에 study in abroad 이런 거 너무 안 돼. study abroad. 해외에서 유학하다, 유학하다. 데뷔는 내년에 유학하는 것을 계획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 plan, plan to do. 그렇습니까? plan to do죠. plan to study. 그럼 do you mind to work another hour? work another hour가 뭐야? work another hour. 뭐 드실 것 같아? work on hour. 뭐 드실 것 같다고?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 동안 뭐 work on hour. 일하는 거? 일하는 거? 또 work on hour. 짜증나. work on hour. 뭐 드실 것 같아? 일 말고 다른 시간? 오케이. 뭐 한다? work 한다. 뭐 동안? another hour 동안 뭐해서 그러냐? 추가 근무하다. 야근. 야근은 조금 밤에 일하니까 아주 비슷했어. 됐습니다. 추가 근무하다. 됐습니다. 연장 근무하다. work on an hour. work on an hour. 됐습니다. 약속 지키다. 네 약속 지켜. you should keep your word. 됐습니다. would you work on an hour? would you work on an hour? Do you mind work on another hour? Do you mind working on another hour? 대답 잘해라. Do you mind working on another hour?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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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많이 힘들어. Sure. 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안 하겠다. 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헤이.
자, 그래서 do you mind니까 당연히 do you mind working another hour죠. 연장 근무하시는 걸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 Yes. 해야 되겠죠. 싫어요. 말로. 그다음에 I forgot coming here when I was kid. 어, 나는 뭐 했다? 난 뭐 했다? 그렇죠. 나는 forgot 했죠. Coming here 했던 것을 when I was a kid. 내가 kid였을 때, 애였을 때 여기 그러면 forget 뒤에 to do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는데 여기는 내용상 to do가 올 내용이야, doing이 올 내용이야. 과거에 한 일을 잊은 거야,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잊은 거야.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죠.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한쿠 간택할 시간이다. 왠지 이제 잠깐 붙지. 한쿠 그리고 스탠드 에이 누가 또 오케이. 어디가?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 아, 예. 물고기인데.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을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완성하세요. 선생님 이제 수업하려고 들어오신 것 같죠, 그쵸? 그쵸? 들어왔더니 지금 반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쵸? 뭐 어떤 애들은 체육도 하고 어떤 애들은 메이크업 반인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메이크업 연습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기분이 어때요? 좋죠?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활짝 웃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 뭐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할 말인가? 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 그러면 뭐 you should 했으니까 뭐 해야 돼, 니들 해야 돼, 모르겠네요. 그렇죠. For your test가 너의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이걸로 쪼물딱 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말 뜻을 먼저 완성하면 되는 문제네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완성됐을 때 뜻이 뭐야, 민규? 그렇죠. 너는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야만 한다, 너의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넌 연습해야만 한다. You should practice. 무엇을? Speaking English. 그렇죠. 그러니까 practice speaking English를 써보도록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그렇죠? 왜 practice speaking English를 왜 억지로 써보도록 시킵니까? 이거 왜 써보라고 했을까요? Practice는 doing만 목적으로 가진다는 거 한번 써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you should practice speaking English for your test. 그 다음에 어쩌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됐을 때 뜻은 다음? 뭘 가져오는 거? 점심 챙겨오는 거 잊지 마, 이 말이죠. 그럼 잊지 말거라. Don't forget. 앞으로 해야 할 일이야, 과거에 했던 거야. 미래에 해야 될 일이니까 to bring이죠. Don't forget to bring your lunch tomorrow. 내일 점심 챙겨와야 되는 거 잊지 마.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주의해서. 그래서 Peter remember seeing GE before. 그래서 Peter는 뭐 한다? 언제 뭐 한다? 언제 뭐 한다? 현재 기억한다. 언제 GE를 봤던 것을? 예전에 과거에 GE를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있습니다. 비터는 현재 기억합니다. 과거에 전에, 비포의 뜻은 전에, 뭐 과거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에 주의를 봤던 것을 목적으로서 둘 다 가질 수 있다. 칼질하기 누가? 경찰이 무엇을? 도둑을이야? 도둑 뒤쫓는 것을 뭐했다? 시작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시작했습니다. 전체 시제는 과거죠, 과거. 그렇죠? 그래서 경찰관이 시작했습니다. 폴리스. 근데 이 그냥 폴리스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경찰을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경찰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 도둑을 뒤쫓는 거니까 더 폴리스. 더 폴리스가 뭐 했다? Started, began. 뭐 하는 것? To chase the 그럼 뭐 어서 병원하겠습니다. A thief 해도 되고 스타트니까 그렇죠. To chase 대신에 chasing을 써도 상관없다. Police started chasing the thief. The police began to chase the thief. 이 영장은 왜 시켰냐? 스타트는 둘 다 된다 라는 거. 도둑을 뒤쫓다가 chase the thief니까 to chase the thief나 chase the thief를 통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할 수 있는지 봤고요. 그 다음 AE 중 어색한 것을 찾아봐라 기억처라. Once in Kate, I ran to her. We were so happy to meet again. We kept talking until her phone began to ring. She said she had to go, so I could not help say goodbye to her. Okay. 그래서 on seeing Kate, I ran to her가 뭔 뜻이야? 케이트를 보자마자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Okay. 내가 회심에 미소를 지으면서 너한테 시켰는데 왜 시켰게? 그렇죠. on seeing Kate를 잘 해석하는지 보려고 그랬죠. on doing 뭔 뜻이었어요? 뭐 하자마자.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가 있느냐?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 안 나실 겁니다 아마.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은 표현은 이것도 곧 하게 될 거니까 미리 알려주세요. As soon as I saw Kate. 케이트를 내가 보자마자 As soon as I saw Kate. 내가 케이트를 보다가 on seeing Kate, as soon as I saw Kate. 얘, 이거 아이는 뭘 보고 불러낸 거야? 여기에 그녀한테 달려간 사람 누구야? 아이지. 그러면 케이트를 보자마자 케이트를 본 것도 누구야? 아이지. 근데 여기는 왜 I see가 아니고 왜 I saw지? 과거를 봤습니다. 그렇죠. 시제의 일치죠. As soon as I saw Kate, on seeing Kate, I went to her. We were so happy. 우리는 어땠다? To meet again. 투부정사의 명형부. 형. 그렇죠. happy는 happy인데, 행복한은 행복한데, 어떤 행복한? To meet again 한 행복한. 그렇죠? 명. 그렇죠. 다시 만나는 것. 우리는 매우 행복했다. 다시 만나는 것. 우리 다시 만나는 거. 매우 행복했어. 그렇죠. 당연히 무슨 영역법? 부사자역법이고. 왜? Why에 대한 대답, 왜 행복했니? To meet again? 해서, 감정이죠, 감정. happy가 감정이죠. 감정의 원인을 설명.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의 품사는 뭔데? 형용사인데, 형용사 설명하려면 뭐가? 부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 뭐뭐, 해서 라고 보통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Why were you so happy죠? 왜 행복했니? To meet again? 해서, 부사형법이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어? 아니, B인, B에서 어디 틀렸어? B 틀린 거 없습니까? 그 다음에, we kept talking until her phone began to ring. we가 뭐 했다? kept 했다? 뭐 하는 것을? talking 하는 것을? until her phone began to ring. 그녀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가 틀렸어요? keep doing, begin to do doing 다 되는 거 틀린 데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aid she had to go. 그녀가 뭐 했다? 말했다. 뭐를 말했대요? 왜 has to가 아니죠? 과거니까.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that이죠. 그렇죠. 그녀가 가야만 한다라. 뭔가 겉만드는 that 생략됐죠. what did she say? 이 that을 보고 무슨 절을 끌고 다니는 that? 접속사 that?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YD 왜 말했니입니까? 응? 왜 말했니가 무어 what이죠. 와 그러니까 무슨 절이겠어? 명사절 이겠죠. 됐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어 대시라고 건 만드는 대시라고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Okay, so I could not help to say goodbye to her. 그래서 나는 어땠대요? 작별 인사를 그녀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죠. 그래서 어디에 틀렸어요? Cannot help. Cannot help saying. 됐습니까? 나는 saying goodbye to her 할 수밖에 없었다. Cannot help doing의 과거형. Could not help doing. I couldn't help saying goodbye to her. 됐습니까? 영부하다. Study English. 그렇죠. 너는 영어 공부할 수밖에 없다. You cannot help studying learning English. 안 되겠죠. You cannot help studying English. 너는 영어 공부할 수밖에 없어. 됐습니다. 오케이. 웃기시네. 나 안 할 테다. 됐습니다. 오케이. 요즘 뭐 팝하고 이런 거 되게 좋더만. 그렇죠. 팝하고. 이거 다 쓰고 있잖아. 영어 숙제 할 때. 아시나요? 써봐, 괜찮아.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Have you heard of noblesse oblige? It means that people in a high social class should help and do things for other people. For example, rich people often help people in trouble by give some money them. Aloy says, 어쩌고 저쩌고 뭐 free advice 있고 provide 있고 더 poor 있고 cannot 있고 for 있고 I 있고 help 있고 cannot 있고 help 있네. I believe that share my knowledge and time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Okay. 그리고 일단 이 클래스가 뭔 뜻이야? 수업. 수업이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야. 됐습니다. Okay. 그래서 클래스의 뜻이 뭐? 교실이다. High social class.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곳 몇 군데 찾아볼게요. 뭐, 여기 눈여겨볼 만하죠, 그쵸? Have you heard of? 그쵸? It means that people in high social class should help and do things for the people. For example, rich people often help people in trouble.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쵸? 중요한 표현이죠. People in trouble. I give someone money, them. Allah says, I believe that share my knowledge and time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Okay. 일단 A, B가 틀렸는 모양이네요. Give하고 share가 틀렸는 모양이네요. 고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뻔하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뭐 무슨 뜻을 완성하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이거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린, 하지만 우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되겠죠. A 부분은 여기까지 한 문장이니까. 근데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것도 보이죠. 문제에서 틀린 것도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 책이 잘못된 거 발견했습니까? 썸머니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요? 바로 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안에 책이 틀린 거 있죠. For example, rich people often help people in trouble by give some money them. 뭐? by가 잘못됐다? 뭐, by를 어떻게 할까, 그거? 오케이, 보겠습니다. them을 어떻게 할까? to them? 그렇죠. to them이죠. give some money them이 어딨습니까? give some money them 하면 누구한테 뭘 주는 거야? give some money them 하면, give a, b 구조에서 give a, b가 뭔 뜻이야? 그러면 지금 give some money them 하면 누구한테 뭘 주는 거야? 그래서 돈에게 그들을 준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뭘 써줘야겠다? to를 써줘야지. give some money to them.
자, 일단 A 부분을 알맞게 하려면 일단 이 부분을 내용 파악해야 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Rich people often help.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부유한 사람들이 종종 도와준다. 누굴 도와준대? People in trouble이 뭐예요? 그렇죠. 곤란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Rich people often help. 부유한 사람들은 Rich people을 뭘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오늘 가르쳐준 게 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 rich people often help people in trouble. 부유한 사람들은 자주 곤란에 처한 사람들이 돕는다. 그러면 이 부분의 뜻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뒷부분의 뜻이.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줌으로써죠, 줌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면 give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by giving이죠, by giving. 뭐뭐 함으로써. By giving. 이를 빼고 ing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By giving some money to them. 그 다음에 B를 풀기 위한 부분, I부터 살펴보면 되겠네요. I believe that share my knowledge and time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난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난 믿는다. I believe that share my knowledge and time. 자, 이 부분의 해석이 뭘 거야? 무슨 뜻일 것 같아? 이제 슬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뭐가 안 되기 시작하냐, 이제. 앞으로 이제 중상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안 돼서 어렵게 시작하냐? 해석이 안 돼. 왜 해석이 어렵냐면 개념화된 부분이 나오고. 나의 지식과 그리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뭐 해준다? 만들어주죠. 뭘 만들어줘요?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저는 믿습니다. 저의 지식과 그리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구조가 뭐야? Make A 어떤. A는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저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쉐의 형태는? 쉐의 형태는 뭐? 쉐어링만 됩니까? 그렇죠. To share 둘다 되죠. 공유하는 겁니다. To share는 sharing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to give은 안 되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동명사형태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of? 뭐야? Have you heard of? 그렇죠.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Have you heard of Noblesse Oblige? 넌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 뭐 프랑스어에서 온 겁니다. Noblesse Oblige는 뭐야? 뭐라고? 체리티라고 볼수 있는 자손.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이런 게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영국에는 왕이 있죠. 그렇죠. 우리 왕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군대 갈까 안 갈까? 가죠. 그렇죠. 군대 가서 그다음에 영국은 뭐 최근 80년대 아르헨티나랑 실제로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한 적이 있습니다. 포틀랜드라는 섬에 소요되고 그 전쟁에 왕자가 직접 참전해서 직접 헬기도 조종하고 총 들고 전투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노블리스 어버니지라고 하는 거예요. 노블리스 어버니지가 뭔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지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뭔가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했을 때 장군이 앞장서서 지휘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Noblesse oblige. 뭔가 뭐가 높으면 뭐 높다, 지위가 높으면 책임도 크게 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Noblesse oblige. 우리나라 그게 안 돼서 문제죠. 그러니까 너는 여러분은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들어봤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까지 바꾸고 이 밑에 내용 다알수 있는데.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으면 이 밑에 거안 읽어도 대충 뭔 얘기 나올지 미리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됐어? 쉽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식이 많아야 된다.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들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 It means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It은 당연히 뭐라고 했어? Nobody's obligation means 대체 이렇게 의미한다. That people in high social classes should help and do things for other people.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것은 의미한 Nobody's obligation 의미한다. 자, 이거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냐면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in a high social class. 모르겠어. 계급. 그래서 클래스가 계급 급. 교실 반 말고요. 계급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반이 다른 반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급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미한다. People 높은 사회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should help and do 돕고 해야만 한다. 여러 가지 예들을 for the people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얘기. 몇 가지 듣고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뭘 듣고 있어? 예를 들고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which people have people in trouble 곤란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태풍에 뭐 집이 잠겼다 뭐 이러면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놓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By giving some money 그들에게 기부를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give some money to them 이렇게 되어있지만 좀 있으면 by donating them 이렇게 나온다. by donating them donate 뭐하다? by giving some money to them 대신에 by donating them 할 수 있잖아. donate 뭐하다? 그렇죠. 기부하다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a lawyer said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어떤 변호사가 말하기를 뭐 이거 공짜 결론이죠. 이거 충고지만 변호사니까 공짜 결론이겠죠. 이거 공짜 결론 이건 뭐 하답니까? 제공하다. 제공하다. offer give의 뜻이죠. provide.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죠. 이거 그쵸? 이거 배웠죠? 더 플러스 뭐예요? 네. 그쵸? 가난한 사람들 cannot 보이고 poor 있고 I 있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먼저 생각 이 문제의 프로토콜은 이런 문제 프로토콜은 이 관로 안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말로 뭔 소리 만들 거냐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갖고 뭐를 만들 수 있겠어요?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을까? 나는 그럼 나는 할 수밖에 없다네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답니까? 나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프리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밖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 변론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난 줄 수밖에 없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나는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I cannot help providing what? Free advice. Why? I cannot help providing free advice. 저는 공짜 변론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For the poor. 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말이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이유를 얘기하죠. 왜? I believe 하기 때문이죠. I believe that sharing my knowledge and time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knowledge, 지식과 시간을 sharing 하는 것이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하기 때문에.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2다운 읽기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있네요. 방글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OX 퀴즈. It's wrong to cheating during a test. 뭔 소리 하고 싶었어요? 시험 치는 동안 컨닝한 것은 뭐다? 잘못된 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틀려요. 2를 뺀다. It's wrong cheating during a test.
It's wrong to cheat. 맞습니다. It's wrong to cheat.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요. To cheat during a test is wrong이었죠, 원래. 시험 치는 동안 부정행위하는 것은 잘못된 짓이야. Peter suddenly avoided talk to her. 일단 무슨 소리 하고 싶으냐? 피터가 어찌 뭐 했대요? 갑자기 피했대죠. 그렇죠? 무엇을? 그녀와 대화 나누는 것을. 그러면 맞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Avoid talking to her. Avoid doing이죠. I want to get into shape before the summer comes. 중요한 표현, 뭐 쓸모 많은 표현 보이네요. Get into shape 보이네요. I want to get into shape. 난 뭐 하고 싶대요? 난 shape 속으로 들어가고 싶대요. I get into shape before the summer comes. 뭐 하기 전에? 그럼 get into shape 뭐 하나? 그래서 살 빼다. 몸매를 날씬하게 만들다.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뭐. Get into shape. I want to get into shape.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Before the summer comes. 그 다음에 I remember to see her somewhere before. Somewhere before가 뭐예요? Somewhere before. 이거 붙여서도 많이 쓰이죠. Somewhere before가 뭐였어? 어디선가? 전에 어디선가의 말이죠. 전에 어디선가. 그럼 I remember, 난 기억한다. To see her. 무엇을? 그녀를 보는 것을. 언제? 전에 어디선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Sing. Sing. 아, 전에 어디선가 봤던 것을 기억한다. 그 다음에 her family cannot have worrying about her wound. Wound가 뭐야? 상처죠. 맞습니까? 전에도 한 적이 있어. Wounded soldier가 뭐였어? Wounded soldier. 그렇죠. 부상당한 군인. Wounded soldier. Wounded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돼? Her family cannot have worrying. 그녀의 가족은? 그렇죠. 걱정할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녀의 상처를.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안 틀렸죠. Cannot have doing이죠. 그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We enjoyed playing in the snow. 우리는 눈 속에서 노는 걸 즐겼어.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나를 잊지 않아서 고마워. Doing에 not 넣고 싶으면 doing에 not 넣고 싶으면 not doing. To do에 not 넣고 싶으면 not to do. 그걸 문제로 낸 거죠. 아, forget 뒤에 doing이 왔는데 거기다 not 넣으니까 not doing. 아, thank you for not forgetting me.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이렇게 I gave up fixing my computer. 나는 컴퓨터 고치는 것을 포기했다. Give up doing. I'm used to living in the city. I'm used to living in the city. 나는 도시에 사에게 익숙해져 있다. 도시에 사는 것 에게 익숙해졌다. 그럼 이건 뭔 뜻인지 알죠? 일단 I used to 그 다음 뭐지? I used to living in the city가 아니겠죠? I used to live in the city죠? Used to 뭐 할 때 배웠더라? 그렇죠. I used to live. 그렇죠. 조동사 조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I used to live in the city는 뭔 뜻이었더라? 살았었는데 지금은 도시에 살지 않는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였죠. 이거 used to do.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번하고 이거 지금 썼는 거하고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 Used to do 했었어. I'm used to doing 하는데 익숙해. I don't feel like, I don't feel like, I don't feel like, I don't feel like dancing now. 나는 지금 춤추고 싶지가 않다. 춤출 기분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참, 청소년에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이거를 말한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맞았다고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은 뭐냐면, 얘 때문에.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봐. 진기 아닌가? 진기? 제인도? 아니, 있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났다. 어? 이게 어디서 받은 세인이야? 눈이 이상하지. 눈이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뭐? 진기인데, 진기. 진기. 넌 뭐? 스타트 안 되었어. 그만 스타트를 안 했다고. 그리고 폴리썬은 뭐지? 뭐 폴리썬? 폴리썬은 뭐지? 뭐야? 너 봐봐 지금 어 스펠링 때문에 틀린 거 얼마나 많아. 어? 그럼 여기는 왜 틀렸는지 알지? ING 아직 못 주는 거야? 어? 호수야, 호수야, 호수야. 집 앞세를 이제 하겠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수동태. 아니? 괜찮은데? 그래서 제 시험 치는 거 알죠? 됐습니까? 그래요? 아니 다음 시간에 준비해와야지. 자, 그래서 포커스 35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파리 뿌리하고 포커스 35 갑시다. 멈추면 안 돼요? 네? 멈추면 안 돼요. 기억이 생겨.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모자라서 간단히 다시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 어쩌고 저쩌고 였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다. I saw her running over there. 내가 뭐 했대요? 아, 또 누굴 봤어요? 그 맞죠? 그렇죠? 저기에서 달리 안 속네. 됐습니까? 얘 뭐가 아니다. 동명사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 저기서 달리고 있는 그녀를 봤다. 뭐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모두 가능하다. I saw her run over there. 이거 진짜 마르고 딸겠다 했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죠? 야, 재영. 너는 고개 쳐봤고, 어? 설명이 보여? 어? 뭐? 왜?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뭐?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 수업에 집중해. 놀러 온 거 아니잖아. 어? 오케이. 그래서 I saw her run over there. 이거 되죠. 나는 보았다. 그녀가 저기에서 달리, 보았다. 이거 되죠. 여기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없는 이유는 얘가 좀 특별 취급을 원하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녀가 뭐 당했답니까? 목격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 목격 당했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목격 당했다를 영어로 쓰면 She was seen.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냐. 무엇을이죠, 무엇을. 그녀가 목격당했습니다. 무엇을 목격당했습니까? 저기에서 달리, 는 것. 이 말이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To run over there.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얘가 아닌데?
핵심 내용은 여기에선 런이었는데 여기는 왜 to run이 되느냐 이거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서는 얘가 엄마야 경우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팬이네.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뭐다? 동사죠. 동사. 그렇죠. 동사인데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 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아니고 맨날 뭐라 그래요? 어떤 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각 동사가 아니, 동사조차 아닌데 지각 동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녀가 목격되었습니다. 다음에 올 말은 저기에서 달리는 것.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녀는 저기에서 달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꼭 써야 된다. 그 점은 이러한 규칙은 어떤 녀석에서도 마찬가지냐? 뭐, I made her go there 라는 문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뭐 했답니까? 이거 만들었다가 아닌 거죠. 여기에 하다가 왔기 때문에 내가 뭐 시켰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 하라? 는 것을 거기에 가라? 그럼 그녀는 지시 받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녀가 언제 지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지시 받았습니다. She was made.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옳다냐? 무엇을 지시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지시받았습니까? 거기에 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 To go there. 더 이상 얘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동사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I 제가 이것이 지난번 여기에 설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I saw her cross the street. 나는 보았다. 그녀가 길을 건너. She was seen. 목격자가 했다. 길을 건너는 것을 my father에 대해서. 그렇다면 my father made me clean my room. 아빠가 시켰다. 나에게 내 방 청소하라. I was made. 내가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지시받았다. 무엇을 지시받았는데? To clean my room. 누구에 의해? By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 의해.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 오셨는데. 오케이.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I saw Noah joke in the park. 내가 뭐 했다? So 했죠. 누구를 수호했습니까? 노아를. 노아는 노아가 뭐 하는 거? 공원에서 조깅하. 그러니까 그럼 조아가 노아 입장에서 바꾸면 노아가 목격 당했다는 얘기죠. 노아는 언제 목격 당했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과거에 목격 당했다. Noah was seen. 이번에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이 와야 되죠. 더 이상 지각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 To jog in the park. 누구에 의해? By me. 그니까, was seen to jog in the park by me. 그니까, 헤이, 재영이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데, 자기 혼자 해보는 게 힘든가 봐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지? 그쵸. 맹규도 가끔씩 막 신경질 썩지는, 넌 짜장면이지, 너. 너 짜장면 손만 내잖아, 너. 맞지? 어? 아니야? 다행이야. 어? 오케이. 그 다음에 Anne watched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Anne이 지켜보았네요. 누가 뭐 한 그게가 길을 가로질러 달려가 그럼 그게가 목격당했죠. 그쵸? 그게가 언제 목격당했어? 그래서 그게가 과거에 목격당했습니다. The dog was watched. 뭐하든 것을 길을 건너 뛰어가는 것 to run across the street by Anne 안 되겠죠. 다음 that photo made me think of my school days. 저 사진이 뭐 했습니까? 시켰네요. 누구로 하여금 뭐하도록? 나로 하여금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도록. 그렇습니다. That photo made me think of my school days. 저 사진이 나로 하여금 think of my school days 하도록 made 했다. 그럼 나는 지시를 당했죠. 언제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시받았다. Was made. 다시 지시받았다는 좀 어색하지만 뭐 하는 것을 to think of my school days. 그렇죠.
to think of my 어, 누구에 의해서 by that photo I was made to think. 그다음 computers help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컴퓨터들이 help 도와주죠. 누가 뭐 하도록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도록 어떻게 쉽게 우리가 많은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그럼 우리는 도움을 언제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 도움을 받는다. We are helped. 그렇죠. We are helped. 뭐 하는 것을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by computers. 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시라. She was heard talk behind someone's back. She was heard. 그녀가 뭐 했다? 그렇죠.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She was heard.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뒤에서 나 아니 이건 이건 그녀가 말했다라기보다는 그녀가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소문이 났다 이겁니다. 그녀는 소문이 났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는 이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능동태로 바꿔서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하 일단 어색한 부분은 to talk behind someone's back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by them이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겠다? They가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y heard whom. 허가 되는 거죠. They heard her. They heard her. 그들이 그녀를 들었다 이겁니다. 그녀가 뭐 하는 거? To 아 미안. Talk behind someone's back. Talk behind someone's back.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뒷담 까는 것을 들었다가 되거든요. They heard her talk behind someone's back. Someone else's back. 그들은 그녀가 뒷담 까는 걸 들었다. 그럼 그녀가 뭐 때? 그녀가 소문 났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들에게? 걔들한테. 그니까, 그녀는 발각됐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een이 들어가면 눈으로 본 거고, 그니까, 눈 대신에 이번에 뭐로 한 거야? 귀로 그걸 한 거야. 그녀가 들통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니까, 그녀가 그런 행동 하는 게 들렸다. 이 뜻입니다. 그니까, 그녀가 들은 건 아니고요. 그녀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말로 하니까 좀 어색,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하니까 어색하니까, 그녀가 들어짐 당했다. 그럽니다. 그녀가 들어짐 당했다. 그니까, 그녀가 이런 행동 하는 게 들켰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면. She was heard to talk behind someone else's back. 그녀가 뒷담 따는 게 발각됐어요. 소문 다 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mad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y mother.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지시를? 받았다. make가 시키다니까. I was made. 수동태면 내가 뭐 받았다? 지시 받았다. 뭐 하는 거? My little brother 돌보는 것을. 그래서 to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없죠. To look after my, 누구에게? By my mom. 얘는 by my mom 있으니까 능동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그래서 너가 뭐 했다? 뭔가가 느껴졌다 이겁니다. 뭔가가 느껴졌다. 뭔가가 느낀 게 아니고 뭔가가 이렇게 내 어깨에 와서 닿았단 말이에요. 뭔가가 느껴졌다. 뭐 하는 거? 내 어깨 건드 투 붙여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느껴졌겠어? 누가 느낀 거야? 여기에 내 어깨 만졌으니까 바이 민 거죠 이거는. 그렇죠. 굳이 쓸 필요도 없죠.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이 문장의 뜻이 뭐냐? Something was felt touching me on the shoulder의 뜻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뭔가가 내 어깨 이렇게 톡톡톡톡 했던 게 내가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동태로 표현할까? Something was felt.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To touch me on the shoulder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럼 각각의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보면 자, 시켰다 라는 말로 바뀌는 거죠. 지시받았, 여기에 was made는 was made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시켰다로 바꾸는 거죠. 그럼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죠. 그럼 나의 엄마가 언제 시켰어요? 과거에 시켰다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엄마가 과거에 시켰습니다. My mom made.
누구를 시켰습니까? Me. 뭐하라고? 그렇죠.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My mom made me look after my brother. My brother 했던 것이 I was made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y mom. 이렇게 바뀌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였는데요. 그러면 느낀 사람은 누구야? 나였죠. 그래서 어제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느꼈다. 아 미안. I felt. I felt what? 그렇죠. Something 이걸 찾아야죠. I felt something. 뭐 하는 것? 그렇죠. Touch me on the shoulder. I felt something. Touch me on the shoulder. 수동태로 바꿀까? Something 과거니까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by me가 된다. 됐습니까? 네, 쓸데없는 게 자꾸 있냐. 비켜봐, 비켜봐. 자, 계속했어. 자, 이제 시험이 며칠 남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47일 정도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시작해야 되겠죠. 네, 참 빠르죠? 그렇죠?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한 행동은 뭐야? 그렇죠.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나는 뭐 했어? 들었죠. 그러면 그녀는 그녀가 부른 게 아니고 그녀가 들림 당했다죠.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언제? 과거에. 그럼 그녀가 들림 당했다. She was heard죠. 그렇습니까? She was sung 하면 그녀가 노래도 아닌데 불림을 당해. 그녀가 노래됐어. She was heard죠. 그녀가 들림 당했다.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죠. 한국에 노래하는 것. To sing a song. She was heard to sing a song. 누구에 의해? By me. 좀 이따 능동태로 바꿔봅시다. She was heard to sing a song by me. 그 다음 계속해서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게 해주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든 건 누구야? 신선한 공기야. 우리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든 건 신선한 공기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그렇죠. 신선한 공기가 한 거고 우리는 그 기분이 되도록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되어졌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용상 언제 되어졌어?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되어졌다. 그렇죠. We were made. 그 다음에 편안한 기분 느끼는 것 오면 되겠죠. 그렇죠. 편안한 기분 느끼는 것. 그렇죠. To feel relaxed. 뭐에 의해서? By the fresh air.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We were made의 뜻은 우리가 시켰다가 아니고 수동태니까 우리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어졌니? To feel relaxed 하는 거.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오면 되겠고요. 자,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들에 의해서 목격당했다. 됐습니다. 오케이. 내용상 언제 목격당했겠어? 과거에. 그래서 동물들이 과거에 목격당했습니다. Animals. 그렇죠. Animals were seen. 뭐 하는 것? 먹는 것. To eat by us. 됐습니다. 그럼 각각 능동태로 바꿔보면. 그래서 들은 건 나죠. 그렇죠. 내가 언제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과거에 들었다. I heard. 누구를 들었습니까? 아니죠. 목적격이 와야 되니까. Heard죠. I heard her. 그렇죠. 여기에 올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죠. 그래서 노래하 응응 하고 싶으면 sing a song. 또는 노래하고 있는 중인 그녀 하고 싶으면 그렇죠. Singing a song. 이 두 가지 형태. I heard her sing a song. I heard her sing a song. 이 두 가지 형태가 되는 이유는 hear라는 동사가 시키다는 동사가 아니고 들었죠. 느끼는 동사이기 때문이죠. 시각 동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 다음 이번에는 만들어준 게 fresh air죠.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fresh air가 과거에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 신선한 공기가 만들었습니다. The fresh air가 made 했다. made 당한 건 누굽니까? 우리죠. 누구를? us를. 이번에 동사의 형태는
한 가지밖에 없죠. Made us feel relaxed. 맞습니다. The fresh air made us feel relaxed.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좀 어색해요, 사실 이 문장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씁니다. She was hurt to sing a song by me. She was hurt to sing a song. 이거 많이 써요. 근데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이건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씁니다. Animals were seen. 못하겠다. 그러면 본 거는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 봤어요? 과거에 봤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봤다. We saw.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죠. We saw what? We saw animals. 그 다음에 여기 오는 형태는 see니까 두 가지 형태. 뭐? Eat 또는 그렇죠 eating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We saw animals eat. We saw animals eating.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겠다.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아이가 도로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 사람 말이죠. 그 아이가 본 거야, 목격된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신났어? 더 할 건데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 목격당했습니까? 과거에. 그쵸. 그 아이가 과거에 목격당했다. The child was seen.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목격당했습니까? 도로 건너는 것. 그쵸. 도로 건너는 것. To cross the street. 하면 되겠죠. To 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us. The child was seen. 목격당했습니다. 무엇을? To cross the street 하는 것을. 초보정사 명사용법 by us. 오케이. 얘를 그럼 바로 능동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과거에 봤죠. 우리가 과거에 봤다. We saw what? The child. 그렇죠. The child가 하는 행동은 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 그렇죠. Cross the street 하든지 또는 crossing the street. We saw the child crossing the street. 됐습니까? 그 다음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지시 받은 거야. 지시 받았어. 그렇죠. 나는 지시를 받았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해석이 마치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밤이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시켰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지금 한글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글로 이렇게 쓰인 거고요.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지도 가져온 것을 누구에 의해? 밤에 의해 뭐 받았다? 지시 받았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시 받았습니다. I was made. 그렇죠. I was made. What? To bring 도 되고 뭐 to get 되겠습니다. To get the map. To bring the map. Get the map, bring the map. 누구에 의해? By Bob. Bob이 뭘 시키네. 재미없고요. 그러면 얘도 바로 능동태를 시키게 바꾸겠습니다. 시켰다. 저 누가 시켰다? Bob이 언제 시켰다? 과거에. 그렇죠. Bob이 과거에 시켰다. Bob made. 누구를? Me. 그렇죠. Bob made me. 뭐 하는 거? Get the map, bring the map. 됐습니까? Bob made me. Get the map, bring the ma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라고 해놓고 옆에 관로하고 뭐 그렇죠. 수거죠. 수거. 수거라는 건 뭐해라 외워라는 얘기죠.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그쵸?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됐습니다. 같은 말은 be full of. feed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feel 뭐하다 채우다기 때문에 be filled 채워진 당하다 뭐뭐로써 됐습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뜻이죠. pen을 사용하여 write with a pen. with a pen. 그쵸? write with a pen. 그 다음에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럼 satisfy 뭐하다? 만족하다. 만족시키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만족스러운 식사 satisfying meal. 알겠습니다. satisfy 시키는 식사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satisfied meal이야 satisfying meal이야 satisfying meal.
그럼 the meal was satisfying. 알겠습니다. The meal was satisfying. So I was satisfied with the meal.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예문으로서 여러분들 익히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됐습니다. 그러면 science를 주어로 science interests me. 그쵸? interest 뭐하다? 과학에 관심 갖게 만든다. science interests 누구를? me. 그걸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I am interested by가 아니고 I am interested in science를 말해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걱정시킨다. 됐습니다. 너는 나를 걱정시킨다. You worry me. 그쵸? 넌 날 걱정시킨다. You worry me. 그럼 난 너에 대한 걱정한다. I am worried about you. worry 뭐하다? 걱정하다도 되고 걱정시키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다도 되고 걱정시키다도 된다. 그 다음에 surprise 뭐하나야? surprise 놀라게 하다. 그쵸? 그러면 the party surprised me. The party surprised me. 파티가 뭐 했다? 언제 놀라게 했다? 나를 놀라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I was surprised at the party. The party surprised me. I was surprised at the party. 그 다음에 the result가 뭔지 알죠? result가 뭐예요? result. 결과. 그러면 과거 시제로 the result disappointed me. disappoint 뭐하다? 실망시키다. 그 결과는 나를 실망시켰다. The result disappointed me. 수동태로 바꾸면 I was disappointed at the result. 됐습니다. 다음에 be known for. 네, be known for. be known for. 예를 들어서 뭐뭐로 알려져 있다 있는 거. 뭐뭐로라기보다는 이걸 좀 고쳐주세요.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아, 뭐 때문에. 때문에. 네, 뭐 약간 식상한 문장이긴 한데, 뭐, 꿈이 is known for 부모산, 뭐 이런 거. 됐습니다. 됐습니다. 꿈이 is known for 부모산, 뭐 이런 문장이다. 됐습니다. Korea is known for 김치, 뭐 이런 문장. 김치 말고 뭐 없네. 뭐, Korea is known for 뭐, good mobile phones.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Be known to, be known to는 알려져 있다 이거야. Be known to 알려져 있다. To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Beyonce is known to 뭐 people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누구 누구에게 유명하다. 일단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쓸 공간이 없어 여기 있습니다. Be known as. be known as. 인원에서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좀 대답하기 어렵죠. 수고나. 이렇게 쓰여. 톰 홀랜드 is known as the role for Spider-Man. 아, 이거 분리다. 이 문장에서가 톰 홀랜드 is known as Spider-Man. 간단하게. 톰 홀랜드 is known as Spider-Man. 우리가 톰 홀랜드 is known as Spider-Man. 그렇죠.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무슨 자격으로서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as a good teacher. 그니까, 제 얘기죠. 그니까, 뭐뭐로, 어떤 자격으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알려졌다. 제가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수거입니다, 수거. 그 다음, 얘들 둘이 비교하겠습니다. be made of, be made from. 자, 여기 뭐 어려운 말 써있어요, 쓸데없이. 자, 물리적 변화는 뭐냐? 형태만, 모양만 바뀌는 거야, 모양만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나무로 책상 만드는 거 이거 됐습니다. 뭐 종이로 종이 비행기 만드는 거 이거 됐습니다. 뭐 유리로 창문 만드는 거 그런 거 됐습니다. Be made of 됐습니다. 그러면 유리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 만들어야 돼. 그러면 더 window is made of glass 이거 이런 게 물리적 변화라고 한다. 화학적 변화 조금 더 여러분들 뭐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아직 안 배웠나? 화학적 변화는 성질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포도로 뭐 만드는 거 포도다. 그렇죠. 포도는 저렇게 잘하네. 포도로 포도주 만드는 거. 포도당 만드는 거 맞아. 포도로 포도당 만드는 것도 있고 포도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뭐다? 화학적 변화. 그니까 배추로 김치 만드는 거 발효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be made from 그러면 wine is made from grapes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wine is made from grapes 이런 게 화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e married to married 뭐 하다? 결혼하다. 결혼하다 결혼당한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Mary는 Mary with야, Mary me야, Mary with me야, Mary me, Mary me 이거 알죠? 근데 be married를 했을 때는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라는 정사가 필요한 겁니다. She is married to 뭐 him, 뭐 he is married to her 이렇게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 The sixth tree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Fallen leaves 뭐예요? Fallen leaves. 낙엽이 낙엽. 그래서 길거리가 낙엽으로 뒤덮여 있다. 됐습니다. 네, 이거 눈동태로 바꾸면 뭐죠? 누가 뭐 한다? Fallen leaves가 뭐 한다? Cover 한다. 그렇죠. 현재 시제니까 Fallen leaves가 cover 한다. 무엇을? The street를. 이게 눈동태란 말이야. 됐습니다. Jennifer is interested in K-pop music. Jennifer는 K-pop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죠. 그럼 이 눈동태로 바꾸면 K-pop music 금방 길어봤어 25 현재 시니까 K-pop music interests Jennifer. K-pop music이 흥미를 느끼게 한다. Interest의 뜻은 흥미를 느끼다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Jennifer는 K-pop music을 실망한다. Jennifer is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실망은 이렇게 콕 찍어서 실망하는 거야 이거 너한테 실망했어! Be disappointed at! At! Disappointed at The movie is known to everybody 그 영화는 뭐 당한다?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를 안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다 Everybody 안 만들어봤다 이시죠. 그래서 everybody knows the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빨리 끝내고 싶죠, 그쵸? 네. 지금 근데 이거 수업해서 안 해. 이걸 수업했다고? 안 했는데. 수업 안 했는데. 네. 상상 속에서 했나 보다. 오케이. 더 밀 나왔다. 더 밀 나왔던 거 아까 뭐였더라? 더 밀. 아, 응? 이거죠? The meal satisfies me. 누가 뭐 한다? Satisfy. 뭐 하다? 만족시키다. 식사는 만족할 일은 없죠. 알겠습니다.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뭐다? 시제가 뭐다? 혼내네. 네. 그러면 I. Satisfy. I satisfied 야, I am satisfied 야, I am satisfied. 뭐더밀? 그니까, satisfied with. 그니까, satisfied만 외롭게 놔두지 마, satisfied with. 그니까, satisfied만 외우지 말란 말이야, satisfied with. 더 밀,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똑같은 문제는, 더 밀을 그대로 쓸 건데, 아, 이걸 하자. 더, 이번엔. 리절트 하자. 그쵸? 더 리절트 뭐였더라? 더 리절트. Disappear.
그렇죠. disappoint. disappoint 뭐 하다? 실망하다. 결과가 실망할 리는 없죠. 실망시키다죠. 이게 중요해. 그러면 시제가 현재야. 그렇습니까? 이걸 수동태로 바꿀 거야. 그러면 I am disappointed at the result. 그렇습니까? 그래서 disappointed 왜 이렇게 놔두지 말고 뭐? disappointed at. disappointed a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cience. science 그쵸 interest 그래서 interest 뭐하다? 관심 갖게 만들다. 과학이 나 관심 갖게 한다. 누구를? 나를. 시제 현재야. 그러면 I am interested in science. 됐습니까?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이 까불따기. 또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가 나왔더라. 이거 봐. 더 데스크. 아. 그렇죠. 더 데스크 is made of. 그 다음에 wine is made from grapes. 포도를 모르죠. 여러분들 수고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숙제로서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 풀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워크북의 35까지는 30부터 35까지는 숙제죠. 네, 수고했습니다. 8월 29일 수고를 했습니다.